안녕하세요. 그대는 왜 행복을 못 찾고 걱정과 번뇌,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는가?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상권 5회차 정함입니다. 헬렌 디어링의 행복을 여는 작은 비밀번호에서 일상의 풍요로움은 욕심, 그릇을 비워 채우고 자신의 부족함은 차고 매운 가슴으로 다스리되 타인의 허물은 바람처럼 산들산들 흐르게 하라. 생각은 늘 희망으로 깨어있게 손질하고 어떤 경우도 환경을 탓하지 말며 결코 남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미움은 불과 같아 소중한 인연을 죄로 만들고 교만은 독과 같아 스스로 파멸케 하니 삶의 은혜로움을 깊고 깊은 사랑으로 완성하라. 깊은 가을의 찬설이와 함께 한 해를 돌아보며 인생을 생각해보는 날들이기도 합니다.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20페이지. 인생에는 파도가 있다. 우리는 대부분 원하는 것을 성취하며 인생의 순조롭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역경에 처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의기소침하여 고독감에 사로잡히거나 염세적으로 되어 세상을 원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세상을 아무리 원망한다 해도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 그러한 역경일수록 처음부터 새 출발하는 용기와 자신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바다에 있는 소라는 격한 해루에 있을수록 가시가 잘 발달되어 있고 드레핀 꽃이 온실안의 꽃보다 오래 가듯이 순조로움 속에서 자라난 사람은 다수의 어려움도 좌절하기 쉽고 험한 세파에서 고생한 사람은 어떠한 역경을 만나도 좌절 없이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면 역경을 만난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경험과 연륜으로 생각하여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눈 위에 혹이 있는 사람은 혹만 떼어나는 생각을 하지만 얼굴에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은 코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하며 많은 불만을 내포하듯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평안함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지만 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항상 자신이 제일 어려움 속에 사는 것처럼 매일을 불만 속에서 산다. 겸창시대의 해심 승도는 역경에 처해 이렇게 말하였다. 몸은 축생보다 낫고 집은 가난하지만 아기보다는 낫다. 또한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 해도 지옥의 고통에는 비길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자,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파도가 있고 거기에는 힘겨움이 있다. 현재의 역경에 처해 있는 분들은
전화우이복에 때를 우이해 그날이 올 때까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또한 현재 큰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목전의 역경에 사로잡혀 방황하지 않도록 현실을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며 한 가지 한 가지 덕목을 쌓아 나가야 한다. 봄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가을에 수확하듯 지금 뿌리는 덕목의 씨앗은 내일의 복락이 되리라. 스님께서의 인생에는 파도가 있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맹자는 득도 다조라 하여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힘센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고 또한 엄청난 부를 소유하거나 학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게 되기 위해서는 인심을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남에게 베풀고 인간답게 살아야 그가 잘 되기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우리 부처님들,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좋은 인연 만드시고 늘 행복함 만드시길 기원 드리며,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상권 5회차 정함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